빠방하이. 뭐만 잘못하면 반성이 아닌 죽음으로 응징하는 북한 동화.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북한 동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특이한 북한 동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평화로운 인트로. 소, 닭, 멍멍이, 말, 야옹이, 꿀꿀이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집에서 큰 잔치가 열릴 거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 주인집에 잔치가 있어. 가장 신난 건 꿀꿀이. 리더격인 소는 주인이 걱정하지 않게 잔칫날까지 일을 잘 도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돼지는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잘 먹고 춤추는 것뿐이라고. 아, 그럼 우리 모두 일터로 나가자고. 그날 이후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물들, 농사일을 돕는 소와 짐수레를 끄는 말, 멍멍이는 족제비를 잡아 집을 지키고요, 야옹이는 곡간을 탐하려 하는 생쥐를 해치웁니다. 밝은 알을 낳고 이른 아침부터 일할 시간을 알려주죠. 꿀꿀이는 뭐 했냐고요? 커져서 먹기만 하면서 오매불망 잔칫날만 기다렸죠. 심심한지 바쁜 동물들을 방해하기까지. 다들 일할 때 그네나 타며 신선 노름이나 했습니다. 어느덧 잔치 전날 밤 소는 토론할 문제가 있다며 모든 동물들을 집합시킵니다. 꿀잠 자던 꿀꿀이는 혹시 먹을 게 생겼나 하고 기대에 부푼 채 전용 밥통도 챙겨가는데요. 뭐? 그냥 회의 자리였죠. 실망한 꿀꿀이는 말합니다. 더 길게 말할 게 있나? 아, 먹고 노는 건 내가 맡아서. 아니야. 누가 잔치상에 오를지 투표하자는 것. 네, 놀고 먹는 짐승 하나를 반찬감으로 올려놓겠다는 얘긴데요. 여유 있는 동물들의 눈빛. 반대로 꿀꿀이는 난리가 났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바삐 일하던 동물들의 모습. 소는 꿀꿀이를 일은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건달뱅이 짐승이라며 낙인 찍습니다. 내가 반찬감으로. 땅을 치며 후회해보지만 이미 늦었죠. 얘들아, 누구든 일하기를 싫어하고 놀고 먹으며 건달을 부리면 족벌이 된단. 잘한 건 없지만요. 그렇다고 반찬이 되다니 소름.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농사일을 위해 어렵게 송아지를 장만한 소년. 누나는 몹시 기뻐하며 송아지와 행복한 한때를 보내죠. 총을 곱게 싸서 넣어두려는 소년에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명포수가 총을 아예 넣자는 건가? 네, 사실 소년은 소문난 명포수. 할아버지, 우리 마을 주변에 나쁜 짐승들은 다 잡았어요. 이제 소가 생겼으니 농사를 지어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죠. 그때 들려온 비보. 송아지가 없어진 건데요. 할아버지는 검은산에 산다는 백년 묵은 호랑이 짓이 틀림없다 하죠. 잡으러 가서 살아 돌아온 포수가 없다고. 앞으로도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사람을 해칠 게 뻔한 상황. 고민하던 소년 앞에 커다란 곰이 나타납니다. 동산에 신비한 힘을 내는 보물주머니가 있는데 그 호랑이가 훔쳐갔다며 돕겠다고 말하죠. 다음날 가족들과 인사하고 곰과 다시 만난 소년은 검은 산으로 향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호랑이가 사는 동굴 앞에서 곰이 미끼가 되어 끌어내고요, 소년이 저격하는 거죠. 굿샷. 무사히 호랑이를 해치우고 기뻐하는 소년과 곰. 정의 힘이 세게 세구나. 우리를 해치는 놈들을 다 잡았으니 인젠 총을 버려도 돼. 소년은 총을 던져버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보물주머니를 건네는 곰. 소원하는 물건은 무엇이든 나올 거라고. 소년은 온 마을의 쌀독을 채워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정말 이루어졌네요. 한평생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 그때 도적대가 마을을 쳐들어옵니다. 물건을 모두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는데요. 소년은 그제야 총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죠. 보물주머니는 총도 멋지나. 보물주머니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총이 필요 없다고 버렸으니 그것만은 주지 않았던 것. 내가 잘못했다. 어서 이 손에 총이 오게 해주려. 소년의 진심이 닿은 걸까요? 어디선가 총이 날아오고 내 총이다. 몽땅 쏴죽인 소년은 외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죠. 총이 없다면 그 어떤 행복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는 이 손에서 총을 놓지 않겠어요. 잘 생각했다. 괴물이고 뭐고 총이 최고라는 교훈입니다. 해가 쨍쨍 찌는 한낮,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늪. 이곳엔 참개 형제들과 긴다리개가 살고 있는데요. 웬 큰 새가 물을 찾아나간 막내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자, 너희 집에 다 왔다. 목말라 죽어가는 걸 살려줬다는, 그리고 편하게 왁새 아저씨라고 부르라 하죠. 참고로 왁새는 왜가리의 북한말. 이 가뭄에 다 말라버린 늪에서 뭐하냐는 왁새 아저씨. 샘줄기를 찾고 있다는 개들의 대답에 산 너머에 1년 내내 마를 줄 모르고 구슬처럼 반짝이는 구슬강이 있다고 얘기하죠. 왁새
박스 아저씨는 원한다면 언제든 데려다 준다는 말을 남기고 구슬강으로 돌아갑니다. 이야, 생김새도 마음씨도 다 아름답구나. 다음날 왁스 아저씨와 떠나는 긴다리 동무, 부러워하는 참개 동생들을 형님계가 다독입니다. 살면서 구슬강이라는 곳을 들어본 적이 없단 건데요. 그리고 살기가 힘들다고 다 떠날 생각만 하면 최고장 누가 지키겠니? 힘들어도 꼭 샘줄기를 찾자고 격려하죠.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진 막내계 헛소리를 하며 물만 찾습니다. 왁스 아저씨 재등장, 간절히 필요했던 물을 가져다 주네요. 구슬강엔 물이 차고 넘치는데 다소 고생이라며 안타까워하죠. 이제라도 구슬강으로 가자고 조르는 동생들의 성화에 형님계는 자기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함께 날아가던 형님계와 왁스 아저씨. 아저씨, 나 때문에 힘들죠? 힘든 건 둘째치고 배가 고파 못 가고. 융융하게 웃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네가 내 뱃속에 들어가야겠다. 응? 뼈놈아, 이 세상에 구슬강이라는 게 어디 있어? 구멍 안에 들어가 있는 개들을 나오게 해서 하나하나 잡아먹으려는 수작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하죠. 어제는 긴다리, 오늘은 너. 깜짝 놀란 형님께는 선빵을 날린 후 미친 듯이 도망갔고요. 구사일생으로 구멍에 숨습니다. 호기가 빠른 왁새는 동생들이 있는 늪을 향해 날아가 버리는데요. 아뿔싸. 그때 지나가던 여우를 발견합니다. 꼬리를 확 물고 늪으로 뛰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죠. 그 시각 형님께의 부탁으로 왔다며 구라 시전하는 왁새의 말에 물통에 탑승하기 시작하는 동생들. 이미 늦은 걸까요? 너 형님계가 나타나 왁새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결국 목이 끊어져서 죽은 왁새. 명심해, 나쁜 놈들이 선심이 넘어가면 킹다리처럼 죽고 말아. 알겠어. 개들은 다시 열심히 생구멍을 파기 시작하고요. 샘이 터지고 늪은 풍요로워집니다. 힘들어도 참고 탈북하지 말란 뜻일까요? 라? 여기는 한 동네의 언덕. 갑자기 박주사댁 아들 민다리가 시비를 터는데요. 김첨진의 아들 수돌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패드립에 화가 납니다. 싸움이 나지만 몸이 허약한 수돌이는 상대가 안됩니다. 민다리는 아버지와의 씨름에서도 이길 만큼 힘이 센데요. 곧 있을 마을 씨름대회 경품인 황소. 박주사 부부는 민다리의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라며 신이 나있죠. 한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수돌이는 무척 속상해합니다. 동네 의원 어르신은 김첨지에게 조언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약한 수돌이에겐 산삼이 제일이라고. 수돌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던 김첨지. 산삼은 언감생심이고 약초라도 캘 생각에 그 길로 떠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약초를 캐던 김첨지는 신비한 힘에 이끌려 꽃이 가득한 들판에 도착하는데요. 산삼 발견. 그것도 100년 묵은 산삼이죠. 기쁜 마음에 룰루랄라 돌아가던 중 의원을 마주칩니다. 수돌이에게 이렇게 큰 산삼은 필요 없다며 작은 산삼과 바꾸자고 하는 의원. 평소 큰 욕심이 없던 김첨지는 바로 바꿉니다. 집에 오자 산삼 을 보고 신이 난 수돌이. 잘 다려먹고 그날부터 부지런히 힘을 키웁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수돌이는 몰라보게 튼튼해지는데요. 동네 아이들을 모두 지게에 짊어져도 거뜬하죠. 힘자랑하는 꼴에 안 입고 왔던 민다리는 자신도 지게를 접어보겠다고 나서지만요. 전부 내동댕이. 아버지, 나 산삼 먹을래! 박주사는 질투가 났는지 산짐승들을 협박해 똑같은 산삼을 얻어냅니다. 역시나 또 등장한 의원. 똑같은 조언을 하는데요. 박주사는 코웃음을 치고 어림도 없었죠. 드디어 씨름대의 날, 튼튼한 두 다리에 민다리.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고 가뿐히 들어올려 버리는데요. 잉? 매다 꽂는 법을 잊기라도 한 듯 그냥 내려놓습니다. 수돌이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역전승. 배고파 밥 잘라. 톡 터지는 박주사 부부. 그때 의원 어르신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이 먹어야 할 큰 산삼을 아이에게 먹여서 머저리가 된 거라고 말이죠. 알맞은 산삼을 먹은 수돌이는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지만요. 민다리는 욕심 많고 무식한 아버지 때문에 머저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아름다운 꽃이 곱게 피어있는 꽃동산. 꿀벌들이 살고 있는 아담한 궁전이 있습니다. 이 꿀벌 왕국엔 큰 골칫거리가 있는데요. 꿀창고를 노리고 달려드는 말벌들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오늘도 꿀벌 병정들은 막아내기 위해 맞서지만요. 핵도 없습니다. 또다시 꿀창고 하나를 탈탈 털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체급도 다른데다 짧아서 별 볼 일 없는 무기. 당대가 안 되죠. 얘네는 선봉장인 붕붕이 형제입니다. 공생 봉봉이는 달맞이산에 있다는 전설의 장수창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는 인데요. 형은 달맞이산으로 가기 위해선 눈바람과 불바람을 뚫고 가야 해서 아무도 가지 못한다고 만류하죠. 소문에 신비한 날개옷이 있다면 몰라도 여린 꿀벌의 몸으론 버틸 수 없다고. 봉봉이는 귀등으로 듣고 혼자 길을 떠납니다. 얼마 안가 눈앞에 나타난 회오리바람. 정신없이 내몰리다 기절하고 꽃잎에서 눈을 뜹니다. 뒤따라온 형이 구해줬던 것. 봉봉이 형제는 영벌에게 보고합니다. 장수창을 가지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게 사실이냐? 꿀벌의 날개가 너무 약하다는 대답에 여왕벌은 지금까지 그 날개로 못한 게 없다며 그
늑대노랍니다. 그러곤 생각에 잠긴 여왕벌. 너희들은 이 길로 다시 달맞이 산으로 떠나 장수청을 가져오너라. 신비한 날개옷을 주겠다고 하죠. 신비한 날개옷 특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던 형제는 달맞이 산을 향해 씽씽 날아갑니다. 역시나 나타난 회오리바람. 날개옷을 믿고 뚫고 나가는데요. 날아오는 돌파편도 슝슝 피할 수 있었죠. 이번엔 불바다인데요. 날개옷은 과연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전설의 장수창. 궁둥이 형제는 장수창을 하나씩 가져가서 여왕벌에게 바칩니다. 장하다. 형제는 전부 이 신기한 날개옷 덕분이라고 말하지만요. 호웃음치는 여왕.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고통옷이라고 하죠. 실패했던 건 본인이 약하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 신나서 한술 더 뜨는 여왕벌. 모두 궁둥이 형제처럼 달맞이 산에 가서 장수창을 가져오너라. 그래도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장수창 덕분에 말벌들은 더 이상 덤비지 못했고요. 꿀벌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끝. 보면 볼수록 맵고 짠 북한 동화. 이제 좀 적응이 되셨나요? 전 아직. 아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동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다큐멘터리